일단 기본적으로는 4% 이상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통장을 여러분이 오픈을 해 두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. 1%라도 금리가 높은 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.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SC제일은행에 반드시 계좌를 오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최고 금리가 4.36%까지도 돼요.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꿀통장 베스트 10. 사실 저희 구독자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. 뭐가 있을까요? 아, 꿀통장 베스트가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. 사실 종잣돈 모으기 너무나 힘든데 1%라도 금리가 높은 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지금 현재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예금이나 적금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다. 예, 넣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계좌를 오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중에서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SC제일은행의 이그린세이브 예금이라고 있어요. 근데 최고 금리가 4.36%까지도 돼요. 저는 가능하면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해도 시중은행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 또 5천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예적금을 하셔야 그래도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SC제일은행의 이그린세이브 예금이라는 것이 4.36%까지 또 최고 금리가 되고요. 그리고 IBK 기업은행에서 IBK D-Day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통장도 역시 4.3%까지도 되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통장들을 보면 예전에는 거의 금리가 2% 이랬거든요.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. 근데 지금은 4% 이상의 금리를 주는 데도 많아서 사실 상가를 투자해도 우리가 6% 정도밖에 금리가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. 그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예금이나 적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경남은행의 올해는 예금이라는 또 상품도 있어요. 그리고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 플러스 정기예금이라는 상품도 있고요. 또 우리은행의 우리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있고요. 또 우리은행 원 플러스 예금이라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고금리 상품, 베스트 상품들을 보았는데요. 또 신한은행의 쏠 편한 정기예금, 그리고 KB 국민은행의 KB 스타 정기예금도 4%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. 또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도 4%의 금리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고, NH농협도 4.05%의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4% 이상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통장을 여러분이 오픈을 해 두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. 발품 잘 팔아보시면 확실히 이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로 그렇죠? 잘또 적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